안녕하세요, 마망주입니다.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책 묶음은 바로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인데요. 그것도 학원물입니다. 학원물 미스터리 스릴러는 학교 동급생이라는 그런 한정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 쫄깃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또 10대 특유의 솔직한 감정과 우정, 사랑이 곁들어 있어서 더욱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국, 일본, 영미 소설을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꽃님 작가의 죽이고 싶은 아이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주연과 서은은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인데요. 근데 이두 사람이 크게 싸우게 된 그날, 학교 건물 뒤 공터에서 서은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주연이 지목되죠.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서은은 타살당한 것이 분명하고 또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은 주연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연은 그날의 일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죽인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면서 혼돈에 사로잡히는데요. 주연은 충격으로 인해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그날의 진실을 덮기 위해 기억을 지운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주연의 시점과 또 주변인들의 증언 인터뷰를 오고 가면서 챕터가 진행되고요. 주연이 등장하는 챕터를 제외하고는 마치 인터뷰 녹취록을 보는 듯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독특하면서도 재밌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되짚어 가는데요. 여고생 단짝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이 주는 그런 긴장감이 있고, 또 학교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와전되는 말들은 소설의 혼란스러움을 점점 가중시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용의자는 17살의 여고생이라는 이두 가지가 굉장히 뭐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핫이슈가 되기에 딱 좋은 소재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갖춰져서 굉장한 흡입력과 몰입감을 주고요. 진짜 그 범인은 누구지? 하는 생각과 함께 열심히 이야기를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결말 부분에서 그날의 진실과 또 반전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움찔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전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책은 아시자와 요 작가의 죄의 여백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이후에 딸 가나를 홀로 키우던 안도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뿐인 이 딸이 교실에서 추락했는데 그게 자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를 믿을 수 없는 안도는 실의에 빠져서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가나의 친구라면서 한 학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왕따의 문제가 있었고 또 가나의 학교 친구들이 조금 수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는 자책과 분노, 어떤 증오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복수까지 결심하게 되는데요. 안도는 과연 가려진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고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친구들 사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그 가나라는 친구가 소외를 당하게 돼요. 이세 사람의 구도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더 굉장히 몰입감 있고 긴장감을 더 주었던 것 같아요. 또 챕터가 인물의 시점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왕따 피해 학생과 또 주동자 그리고 동조자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야기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0대 때는 사실 친구가 거의 세상의 전부이잖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 변화가 생길 때면 아주 크게 요동치는 그런 특유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 학교와 반, 어떤 그반 내에서도 친구들 그룹까지 여러 가지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긴장감 있는 이야기와 함께 죽음의 진실, 그리고 그에 다가가는 아빠 안도의 처절함까지 재미있는 요소가 많았던 책이에요.
근데 결말에 대한 호불호는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말이 마음에는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케렌 맥메너스 작가의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입니다. 수업 중에 휴대폰 문제로 인해서 그 벌로 방과 후에 5명의 학생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이먼이라는 친구가 물을 마시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원래 앓고 있던 알레르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친구의 가방에도, 그리고 보건실에도 증상 완화를 위한 에피네프린 주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이먼은 About That이라는 학교 내 가십 앱을 만들어서 동급생들의 은밀한 비밀을 폭로하는 장본인이었고요. 게다가 사이먼이 마셨던 물컵에 다량의 땅콩 기름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사이먼은 땅콩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누군가 그걸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About That에서 비공개글 하나가 발견됩니다. 거기에는 그날 같이 있었던 나머지 4명의 학생에 대한 상당히 치명적인 비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4명은 목격자에서 용의자로 바뀌게 되었고, 그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가십은 언제나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죠. 게다가 얼굴이 예쁘기로 유명한 여학생, 그리고 모범생, 운동부, 마약 거래 전과가 있는 문제아를 둘러싼 소문이라면 어떨까요? About That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과 그에 반응하는 학생들이 굉장한 긴장감을 조성하고요. 근데 또이네 명에게는 다 숨겨야 할 각자만의 비밀이 있었어요. 또 10대 때는 이렇게 소문 하나하나가 되게 큰 일이고 세상이 다 흔들리는 기분이잖아요. 그런 위태롭고 예민한 감정선이 많이 나와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인물이나 어떤 상황 묘사가 어쩐지 좀 친숙해요. 어딘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느낌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루머의 루머의 루머 몇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작가가 실제로 조찬클럽이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10대 청춘물의 고전으로도 꼽힌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 이제 반전과 살인을 끼얹었다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미드 가십걸 느낌이 난다는 후기도 좀 봤고요. 근데 저는 둘다안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서양 학원물을 본 경험이 많은 분들은 좀 전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뻔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루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곧 흐름을 타게 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학원물 미스터리 스릴러 책 묶음으로 소개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좀더 날것의 감정선이 있어서 더 재미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지 못할 10대 시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낮의 학교와 저녁의 학교가 다른 것처럼,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세 권의 소설책은 깊게 파고들면서 감상하는 쪽보다는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이야기 자체를 즐기시는 쪽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설 연휴가 조금 길잖아요. 그때 집중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킬링타임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재미있는 학원물 미스터리 소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